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연태의 만리풍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대표 47석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비례대표를 지금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자는 게 현 여당과 3야당의 주장입니다. 그 내막을 알고 난 후에 바른정당은 내부에서 일부 반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들한테도 불리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도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왜 모두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려고 할까요? 이 부분은 과거 통진당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요즘 방송에서 이 빨갱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상당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빨갱이 간첩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통로가 바로 이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을 이 국회에 모셔오기 위한 취지로서 둔 제도인데 지금 이 좌파들이 간첩들을 합법적으로 국회에 집어넣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점령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있는 이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군과 검찰 그리고 경찰 국세청 그리고 감사원까지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뿐입니까? 방송과 신문까지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사법부까지 장악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곳이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이 국회도 국회의장을 포함한 행정부서는 모두 좌파들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11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진영 사람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응 그리고 대처 방법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 112명의 국회의원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버렸을 겁니다. 6.25 때 북한 계례군이 쳐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이남이 점령되어 낙동강 이남만 남았습니다. 지금 최후의 낙동강 전선처럼 자유한국당이 입법부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북 세력들이 집권한 이번 정권은 실패할 것이 확실합니다. 모든 게 다 생각대로 되는 듯 싶었겠지만 국회만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제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 몇 석이라도 더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했고 또한 비례대표를 통해서 일당백의 빨갱이 국회의원을 국회에
집을 넣을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통진당 때 이석기 의원 등 얼마나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와 국가의 기밀 자료들을 합법적으로 빼내갔습니까? 하마터면 그때 이 나라는 완전 넘어갈 뻔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체되긴 했지만 이들은 또다시 민중당이란 이름으로 정당을 만들어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반자유 세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과 정의당은 한패가 되어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비꼬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두고 국민들도 몰라도 된다고 하는 이 얼마나 오만하고 불순한 생각입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뿐입니다. 오는 4월 3일 보궐선거에 이들을 심판해서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창원과 통영 두 군데 모두 좌파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창원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정가 7범의 정의당 후보로 후보 단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정치입니까? 장사꾼보다도 못한 완전 적폐 집단이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군소 정당과 거래를 했다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세력들이 또 집권하도록 도와줘야 할까요?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들, 정치를 회피하는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빨갱이들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뇌되어 좀비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은 우리의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진영과 중도 우파들이 힘을 합해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는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에서 좌파들이 국회에 입성되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든가 최소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현태의 말리풍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